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40대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1%, 3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한 내국인 증가 인원은 21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는 작년 11월 이후 넉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부동산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내수 침체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백승은입니다.